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새벽 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이루어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지지자들의 화환 그리고 축하의 메시지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시점,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지지자들의 화환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면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당분간 입원 치료, 병원에서 바로 풀려난 게 아니군요.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신분은 사면 복권이 됐고 병원 치료는 계속된다. 오늘 0시죠. 4년 9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긴 수감 생활을 보낸 셈이죠. 입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서 사면증과 복권증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치소 인력들은 철수했다고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복권으로 피선거권 회복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선거 출마도 가능하고 공직활동도 가능해졌군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연금 수령, 보좌관 등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경호는 내년 3월까지 유지되고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에 석방됐기 때문에, 풀려났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상당한 환영과 환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부터 살펴보시죠. 자, 정혁진 변호사님, 사면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복권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고 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고 정치 행위도 가능한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나 자격은 여전히 상실인 겁니까?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갖다가 하면 네. 사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형선고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면이거든요. 네. 특별 사면은 단순하게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의 선고에 따른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권을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복권이 돼야 뭐 피선거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에다가 복권까지 됐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없어지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특혜들이 있습니다. 뭐 연금도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석. 그것도 아주 그 고위 공직에 있는 그런 비서들도 다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뭐 병원비도 이제 공짜로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데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다 없어지고요. 그래요? 남는 건 뭐만 남냐면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기밀들을 보유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만은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에 대해서는 당분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영주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따라붙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뭐 저도 국회 출입해봤지만 바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 다 쓰러져가는 한나라당 당세와 당의 기운을 천막 당사를 설립하면서 선거 승리로 이끌었던 때 아마 그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 같고 국회의원 선거든 뭐 시장 선거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선거 현장에 한번 방문했다 가면은 그 지역 여론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네. 선거의 여왕, 건강을 만약에 회복하고 이제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혹시 뭐 전직 대통령이었긴 합니다만 직접 선거에 출마하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정치적인 재개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본인이 지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병원에 계시다 하더라도 퇴원을 하면 2월 중순, 중하순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미 그때 되면 대선 형국이란 거의 짜져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본인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뭔가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은 그게 잘 발휘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만 말하자면 야권이 뭉쳐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 정도를 던지는 선에서 그치지 않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주 의원님의 예상은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입장에서는 박정하 공보 단장 실장님이시니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회복하고 메시지는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전망에 따르면 그 메시지가 뭐 예컨대 크게 두 가지를 상상해 보자면 누구 누구는 배신자예요. 찍지 마세요. 라는 종류의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고 모든 멍에는 내가 지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하나로 뭉쳐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여파가 다를 것 같은데 뭐 내심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중에 저는 뭐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실장께서 기대하시는 메시지 정확하게. 뭐 기대 포함해갖고. 네, 뭡니까? 기대하는 메시지. 여러분들 흩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뭉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혹시나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저는 그마저도 저희 사실은 선대위에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안 하셨으면. 예. 그러니까 지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병원 앞에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건강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남은 일들 정리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 게 저는 국민들의 옳은 도리 아닌가 싶어요.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권 한가운데로 들여놓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옛날식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꾸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본인은 뭐 했는지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할 때 본인은 뭐 했는지 이제 와서 또다시 박근혜 외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마저도 저는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전 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선대위에서도 글쎄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글쎄요 선거 끝날 때까지 크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예.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정치 발전에서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사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치소 그다음에 이 법무부 관계자들이 와서 사면 복권증 같은 문서를 전달하나 봐요?
네, 어쨌든 이제 절차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22일부터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이제 사면이 전격 결정되면서 31일 0시를 기점으로 이제 사면이 되는 건데, 그냥 물론 그 시간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치소의 개호원들도 그 기점으로 0시를 기점으로 철수하게 되고, 법무부에서 배부하는 이 사면 복권증을 증정하는 이제 부여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사면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서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제 미음을 이제 먹고 있었던 상황인가 봐요.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조금 건강을 회복하면서 진밥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아, 좀 적극적으로 뭔가 내 건강을 챙기겠다라는 좀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다소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아래에서 공직자로서 특검에 이제 관여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기소돼서 대법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전격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앞으로 낼 것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옥중서신이 책으로 지금 출판되었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이제 억울함도 호소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절차상 이 사면 복권증은 전달이 됐다라는 거군요. 사면증 복권증이 따로 있다는 건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혹시 이거 분실하면 무효, 그건 아니죠, 정영주 변호사님? 그건 아니고요. 원래 그 증서가 그 발급된 이후에, 도달한 이후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그 석방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그 갈 곳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치소에 더 머무를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계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치아가 안 좋아서 미음만 섭취했던 상태였는데, 우리 공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음만 드시던 분이 최근엔 진밥을 달라고 했다. 사면과 함께 건강 회복에 의지가 강해졌다. 보수 분열하지 않는 쪽으로 대선 전 입장 발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 나왔어요. 자, 박정환 실장님. 네. 일단 첫 번째는 건강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이거는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도의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행이에요. 바람직한 얘기예요. 두 번째가 보수 분열을 원치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선대위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 돌리는 거죠, 그러면? 글쎄요, 뭐 이거 가지고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우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일부 관계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희망 섞인 것들이 좀 있어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제발 좀 놔두고 건강 챙겨서 이제 책도 좀 읽고 그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질 수 있게 좀 놔두는 게,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